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우리나라의 부자되게 미주 얼입니다. 오늘의 미국 증시 S&P 500과 나스닥 현재 상황들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현재 기업들의 실적, 분기 실적 시즌이 시작이 되었는데 기업들의 실적이 실제로 여러분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증시는 이제 반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지만 현재 역으로 유가와 천연가스가 다시 올라오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심화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지금 삼성증권 글로벌 리포트 같이 보면서 지금 현재 시장 상황들 관련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장 종료, 화요일 장 종료 넷플릭스의 실적이 굉장히 이제 나스닥 기술주에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수요일날 장 전에 ASML, 그리고 수요일날 장 종료 후에 이 테슬라의 실적이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넷플릭스, ASML, 테슬라만 봐도 이 다음 주에 발표될 빅테크의 기술주들의 실적을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이세 개의 종목에 대한 실적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 분위기 전환이 어느 정도 지금 현재 하락에서 상승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가 등 전반적인 커머디티 가격이 하락이 되었고, 확정적인 0.75% 인상 가능성, 그리고 무난한 어닝 시즌의 스타트, 그리고 무엇보다 너무 빠졌다라는 인식 때문에 일단 반도체 종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6만 원을 회복한 삼성전자부터 글로벌 대장주 엔비디아까지 반등 탄력성이 높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요 둔화 우려가 극단적 수준까지 증폭된 상황에서 TSMC의 강한 자신감은 안도렐리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이런 추세가 지속될지는 이 ASML 실적, 그리고 테슬라, 현재 넷플릭스의 실적을 확인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전에 이제 나온 상황으로는 기대 인플레이션은 현재 둔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바닥론 첫 번째 이유, 미시건대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소폭 둔화 모습, 지금 현재 5.3%, 기존 5.3%에서 5.2%로 지난주 금요일 발표를 했고, 5년 기대 인플레이션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며 2.8%를 기록을 했습니다. 또다시 이제 또한 가지, 바닥론 두 번째로는 적당한 수준의 월간 소매 판매가 일어나며 1%대 소매 판매를 보여주었으며, 현재 달러 강세에 제동 걸린 수입 물가는 0.2% 정도 전월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현재 6월 소매 판매 예상치 0.9% 소폭 상회를 했으며, 인플레이션 고려시 정체 수준 긴축 강화 우려 완화가 되었고, 6월 수입 물가 예상치 0.7%를 하회하며 달러 강세로 수입 물가 제동이 걸렸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현재 10년물 국채금리도 하락하고 유가도 하락하는 와중에 지금 다시 유가가 올라가는 모습, 지금 현재 거의 100불에 다시 근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나 이제 천연가스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지금 현재 바닥론이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이나 중장기적으로 들고 갈 종목들을 매수하기에는 지금 아직은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봐주시면 되고, 현금 사용도 좀 자제를 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대폭 감소한 울트라스텝 확률도 마찬가지인데, CPI 발표 이후 급등했던 울트라스텝 확률이 주말 새 대폭 감소를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페드워치 2022년 7월 13일 기준으로 1% 금리 인상 가능성, 울트라스텝 가능성이 80.3%였지만, 어제 기준으로 0.75% 금리 인상 가능성 71.5%, 현재 기준으로 페드워치가 64.4%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울트라스텝 확률은 85.6%로 낮아진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일단 어제 이제 애플이 고용 그리고 투자 축소 관련해서 발표를 하면서 블룸버그발 소식이 나오면서 증시가 오후장 들어서 큰 폭의 하락흐름이 있었습니다. 이런 영향 때문인지 오히려 패드워치 기준으로는 울트라스텝 가능성이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28.5%에서 지금 현재 35.6%로 올라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트라스텝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울트라스텝 얘기가 나온다면 증시에 충격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월러 의사는 지금 현재 0.75%도 강력하다, 1% 올리지 않았다고 해서 연준이 할 일을 안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으며, 보스틱 총재도 너무 급격하게 금리 인상 시 경제의 약한 부분이 불필요하게 노출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블러드 총재도 FOMC 회의로 판단을 미룰 것이다 라고 하면서 7월에 1%냐 0.75%냐는 그다지 차이를 만들지 않는다. 대부분의 이제 연준 이사들이 0.75%를 약간은 선호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장 문제는 이제 다가오는 유럽의 겨울, 점점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아직도 가스관을 열지 않았다. 러시아 가스프롬은 일부 유럽 고객들에게 천연가스 공급 중단, 불가항력을 선언하면서 지금 현재 22일 재가동을 앞두고 노드스트림 1 재가동을 앞두고 공급 재개 여부가 불확실성, 공급 재개 여부 불확실성이 확대가 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지금 이런 상황으로 현재 천연가스가 반등을 하면서 BOIL, 보일이라는 종목이 지금 현재 저점 대비, 단기 저점 대비 8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전략 비축유 방출 또한 10월 1일 중단될 예정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는 7월 22일 이 가스가 천연가스가 재가동 재공급이 되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고 일단은 이제 10월 달까지 만약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면 그리고 OPEC 플러스 회의에서 8월 달에 있을 OPEC 플러스 회의에서 추가 증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가가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 유가의 상승과 천연가스의 상승으로 인해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인플레이션 환경이 대두가 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약간은 지금 현재 헷지도 필요한 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SQQQ를 통해서 헷지가 가능해 보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제 바이든 중동 순방에서는 얻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으며 8월 3일 OPEC 플러스 회의에서 구체적 증산 규모 결정될 전망이며 이란 핵, 이스라엘 문제 등에서도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그리고 이런 점들이 반영이 되면서 어제 국제 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 현재 100불에 거의 근접을 한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도 애플이 상승장에서 공격수 역할을 하며 하락장에서는 방어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애플이 불과 고점 대비 하락률이 지금 현재 보시면 마이너스 19.61%밖에 되지 않는 모습. 그리고 또 상승할 때는 지수 이상의 아웃퍼포먼스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데서 애플이 상승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올라주는 모습,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방어를 해주는 모습이다. 애플 및 주요 주가지수 연간 수익률을 보면 애플이 2019년도에 86.16%, 2020년도에 80.75%가 올랐고요. 현재 2021년도에 33.86% 오르면서 나스닥 S&P 500보다 월등히 앞서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2022년도에 하락폭도 마찬가지로 나스닥 S&P 500보다는 덜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매크로는 매크로일 뿐 애플은 갈 길은 간다. 애플의 R&D 비용 매출 대비 6%가량 제출, 2021년 기준 32조 원, 지난해 자사주 매입 금액은 860억 달러 수준으로 자사주 매입일에 총 460조 원가량 지출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역시나 애플의 주가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알파벳, 구글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본연의 경쟁력을 증명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 이미 이제 분할 발표를 하면서 20대 1 분할 발표가 되었고 지금 현재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의 구글도 기대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비주얼 영상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으며 제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많은 좋아요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주얼이었습니다.